안녕하세요. 금융세무사 윤지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요, 개인 투자자들의 종합소득세 관련해서 절세하는 방법입니다. 벌써 세 번째네요. 그죠? 여러분이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들으시고요. 이제 세 번째인데, 이세 번째는 사실은 이론적인 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다 보면, 나 이것까지 알아야 돼? 라는 생각이 좀 드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분들은 투자자니까, 개인 투자자시니까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데, 제가 개인 투자자 관련 분들만 제가 영상을 올릴 게 아니고요. 그죠? 원천 징수 의무자, 그리고 신고자, 그리고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포트폴리오를 말씀지 구성할 수 있는 그 실력자인 즉 금융 컨설턴트까지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하는 거한번 듣고, 두번 듣고, 세번 들으면 어떻게 친숙해지잖아요. 자, 그런 느낌이니까요. 오늘 좀 이론적인 게 있더라도 끝까지 용어가 나의 그 일상생활이 된 것처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이 여전히 어떻게 종합소득세, 절세 이 부분 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여러분이 양도소득세도 갈 거고, 그리고 법인세까지도 가시겠죠?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투자자이시기도 하고, 말씀드린 직업자 입장에서, 신고자 입장에서, 그죠? 금융 컨설턴트 입장에서도 여러분이 다 소화해 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제가 금융 이제 소득 관련해서 종합소득세, 이제 여러분 개인 투자자가 있었을 때 적어도 내가 요 정도는 알고 투자하자라는 개념이었고요. 자,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제가 이제 그쵸, 배우자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거, 그리고 주식형 펀드나 배당락 이전에 매도를 해보는 거, 그리고 무이자 채권에 활용된 거는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영상은 여러분, 자, 소득세는요, 어떻게 여러분 신고한다고요? 1년 동안 모은 거, 그죠? 1년 동안 모은 거를 다음 연도 5월이나 6월 달에 신고하더라라는 겁니다. 제가 6월 달, 6월 달 자꾸 하니까 여러분이 조금, 6월 달은 뭐지? 나는 5월 달에만 신고했는데? 근데 통상 여러분 어떻게? 보통은 5월이에요. 근데 사업소득 있으신 분 중에서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분들은 6월 달에 할 수도 있다는 거, 그 참고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여러분은 오늘 이번 시간에는요, 1년 동안 모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1년 동안 집중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집중되면 지금 현재 여러분 세율이 몇 프로예요? 그렇죠? 42%, 그렇죠? 46.2% 인 거잖아요. 그럼 내가 사실은 뭐 작년하고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2천만 원이 안 됐어. 그렇죠? 2천만 원이,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안돼 가지고 그냥 분리과세를 끝났어. 근데 올해 그죠, 어떻게 됐어요? 그냥 1억이야라고 해버리면, 사실 3년 동안에 나눴으면 여러분 적용되는 세율하고 올해 1억이어 가지고 적용되는 세율은 진짜 하늘과 땅 차이죠. 그죠? 그러면 세금 이제 계산하기도 싫어. 왜? 싫으니까 너무 차이가 나면,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학년도, 그죠? 한해 몰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적어도 어떻게, 수입 시기가 뭔지는 알고는 뭐다? 그럼 요거는 내년, 요거는, 그죠? 내후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금융자산의 수입 시기도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금융소득의 수입 시기를 연도별로 어떻게 분산하느냐라는 건데요. 이건 하나 예로 그냥 보시면 돼요. 그 채권 같은 경우에 사다리형, 그렇죠? 채권 만기 구성 전략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 투자 전략 중에서요, 이렇게 채권 보유량을, 그렇죠? 원금 상환 때까지 남아 있는 기간별로 단기채, 중기채, 장기채로 나눠서 동일한 비율로 보유하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단기채, 중기채, 장기채.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좋은 점이 뭐냐 했더니, 시장 금리 변동에 상관할 필요 없고, 통상적으로 평균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높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단순히 시장 금리 변동에 상관없이 보유 채권의 만기가 도래하잖아요. 그죠? 만기가 왔어? 그러면 그 상환 금액으로 장기채에 그냥 재투자, 그죠? 그럼 만기 오면 간제 상환 금액으로 장기채 새 투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하다 보면 요게 단기채, 중기채, 장기채로 나오다 보니까 사다리형으로 해서 여러분이 요게 분산되는, 즉 수입 시기가 분산되는 효과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자 소득이 특정 연도에 만약에 수입 시기가 집중될 것 같으면 이렇게 만기, 그죠? 이연 신청,
이연 신청을 하거나, 그럼 여러분 어떻게 또 예금 적금 같은 경우에는요, 3년 동안 있다 하더라도 3년째 한꺼번에 이자를 받지 않고 매년 매년 나는 이자 주세요 라고 해서 약정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이때 조심해야 될 게, 여러분 어떻게 3년 동안에 한 번 받는 거랑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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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이자 받겠어요 라고 했을 때 사실 수익률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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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서 좋을지 아니면 한꺼번에 받아서 좋을지, 요건 여러분의 한계 세율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어떤 쪽으로 해서 내 수익률이 어느 쪽이 더 유리하고, 그리고 매년 매년 받는 금액을 봤더니 내 한계 세율로 봤을 때는 3년 지나서 한 번에 받는 것보다는 그냥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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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는 게 유리하다라고 생각되시면 그쪽으로 여러분이 수입 시기를 분산해 주시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한 년도, 그죠? 한 년도에 이자나 배당이 보이는 거는 안 됩니다. 그죠? 안 되는 거 아시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자 소득의 종류 및 수입 시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건 이럴 때 국가가 이자 소득 보는구나, 그죠? 이럴 때 내가 배당으로 보는구나 라고 해서 이자 배당의 종류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어떨 때, 그죠? 나의 수입 시기로 보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수입 시기로 보는 그 해, 그죠? 여러분의 소득으로 잡힌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떨 때 여러분이 수입 시기인지 한번 보실 건데요. 크게 지급받을 때 어느 연도에 지급받았어요? 그럼 그 연도의 수입이에요? 라고 보는 경우예요. 그죠? 지급받은 날이 수입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 받았어요? 그럼 작년 수입. 올해 받았어요? 그죠? 올해 받았어요? 그럼 올해 수입. 이게 약정일도 있겠지만, 그죠? 요거는 뭐다? 지급되는 그날 나의 수입 수익으로 보겠다는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양도 가능한 무기명 채권 같은 경우에 CD 같은 거, 양도성 예금 증서 같은 거 있잖아요. 무기명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께 제시를 해서 지급을 받은 날에 나의 수입 수익으로 보겠다는 거고요. 자, 예금하고 정기예금, 적금하고 부금의 이자도 이자소득으로 보는데, 만기가 됐다라고 해서 여러분이 내가 그 해 만약에 수입 시기다라고 하면, 사실은 여러분 요거는 어떤 의미도 있냐면, 자, 이제 원천징수, 그죠? 이렇게 은행이나, 그죠? 예금 적금 관련해서 이자를 주는 은행 입장에서도 만기 때 그냥 뭐다 여러분, 이자 주세요. 이자로 보게 되면 그 이자에 대해서 원천 징수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분의 만기가 언제인지, 그죠? 계속 여러분이 그 은행 입장에서는 상당히 일의 양도 많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런 경우 지급할 때 원천 징수하는 거잖아요. 그치? 지급할 때 원천 징수하니까 지급할 때 그 사람의 수익 금액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금, 그죠? 보통 예금, 그죠? 그리고 정기 예금, 적금, 부금의 이자는 지급하는, 이자를 받은 날, 그게 나의 어느 연도에 받았냐에 따라서 수입 시기가 정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특약에 의해서 원본에 전입된다고 하면 적입된 날, 해약을 하시면 그 해약일이, 그죠? 해약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원천 징수 당하고 여러분 통장으로 이제 여러분이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해약일이 속하는 그 해에 소득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연장하는 데는 연장하는 날. 그리고 정기예금 연결 정기적금의 경우에는요, 정기예금 이자, 그치? 요런 이자는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의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날이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그럼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요. 그죠? 보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제 보장성이 있고 저축성이 있잖아요. 그게 보장해 주는 경우가 있고, 이게 여러분 여기에다 기능을 더해서 저축하는 건데요. 여러분 저축성 보험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낸 보험료보다 받는 보험금이 더 커요. 그러면 그 차이잖아. 차이 더 받는 거죠. 그 차익은 이자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요거는 나중에 제가 여러분 또 비과세, 그죠? 비과세 되는 상품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요 보험 관련해서는요, 비저축성 보험이라 하더라도 국가가 어떤 요건만 갖추면 비과세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거는 여러분이 제가 그 시간 될 때 비과세 상품, 금융 상품 할 때 말씀드릴 거고요. 지금, 그죠? 이런 비과세 되지 않는 경우는요, 이런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은
이제 이자 소득이 되고 그때는 보험금의 지급일 또는 해지일이 속하는 연도가 수입 연도, 그죠? 수입하는 그 해다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보셔요. 그래서 보통 단기성, 그죠? 장기로 가게 되면 비과세, 단기로 가게 되면 여러분 그 차익에 대해서는 이자로 봐서 원천, 그치? 소득세, 이자 소득을 부과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통지예금 이자 같은 경우는 인출일, 그치? 인출일 했을 때 그 올해 인출하면 올해 소득, 내년에 인출하면 내년에 소득, 이렇게 되시는 거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그럼 지금 받는 날이 나의 수입 시기, 올해 지급받으면 올해 수입이 되는 종류, 상품 종류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다음은 약정에 의한, 약정이 콕 찍혀서 있는, 그치? 약정대로, 그죠? 그때 여러분 수입 시기가 도래하는 거, 수입 시기로 보는 거는 어떤 게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유사 이자 소득, 그죠? 그럼 유사 이자 소득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이자하고 배당하고 원래 열거 수요에 따라서 국가가, 그죠? 열거를 해놔야 되는데 이렇게 이자 배당 같은 경우에는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관련해서 유형별, 그죠? 포괄주의를 섞여가지고 유사한 이자하고 배당하고 유사한 거 관련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그 관련해서는 이자 소득을 보겠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유사 이자 소득이라든가 이자부 상품 결합 파생 상품에 따른 이자와 할인의 이세가 요거는 제가 이자 관련해서 종류를 설명드릴 때 이제 말씀드릴 거고요. 일단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 자 언제가 수입 시기다? 약정 상한일. 근데 약정 상한일 이전에 만약에 상한하게 되면 그 상한일. 그래서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직장 공제 초과 반환금도 여러분 사실은 요거는 이자 소득으로 보긴 하지만 세금을 부과하는 체계가 조금 달라요. 이것도 이자 소득의 종류를 제가 사례별로 말씀드릴 때 해드릴 거고요. 일단 직장 공제의 초과 반환금도 약정일이고요. 자, 반환금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에는 납입금 초과이익은 원본 전입한 날이다라고 해서 어느 시점에서 수입 시기인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양도 가능한 기명 채권이에요. 그래서 CD 중에서도 기명 이름이 적혀서 누구인지 알고 있다. 라고 했을 때는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그 사람의 수입 시기 어느 날이냐에 따라서 어느 해, 그죠? 그 해에 다른 소득과 합산되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항상 여러분 근데 합산돼 무조건 합산된다 아니면 여러분 이제 무조건 종합과세 무조건 분리과세 빼고는 2천만 원이란 기준을 에 해당돼야만 합산된다라는 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러분, 자, 약정일과 실제일 중에서 빠른 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걸 이제 보셨을 때 빠른 날 하면 둘 중에 제일 빠른 날짜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채권 전권의 한매 조건부 매매 차익. 채권의 매매 차익은 가세 제외, 국가가 가세로 보지 않아. 근데 하지만 하나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는 여러분이 반드시 매매 차익에 대해서 이자로 본다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한매 조건부에 관련된 매매 차익이요. 그러면 이때는 약정에 의해서, 약정에는 날짜를 정해놓고 얼마에 살게? 라고 전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약정의 한매수일이나 한매도일이, 그죠? 수입시기가 되는데, 기일 전에, 이런 약정일 전에 만약에 한매수를 하게 된다면 그때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영업 대금의 이익이에요. 이런 비영업 대금 이익은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면 대부업이라고 해서 업으로 하지 않으면서 자금을 빌려주고 돈을 받는 경우. 그렇죠? 그 이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이거 만약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옆집, 그렇죠? 옆집에다가 내가 자금이 필요하다 해서 돈 빌려줘. 근데 돈 빌려주고 난 뒤에, 그렇죠? 만약에 뭐 금액이 좀 크거나 아니면 이렇게 되면 그 만약에 천만 원 빌려주고 천만 원 받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럼 1,050원을 받았다. 그럼 50만 원은 이자 소득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런 관련해서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원칙적으로 본다면 내가 옆집에 빌려줬어요. 그리고 난 뒤에 나는 1,000만 원하고 50만 원을 더 받았어요. 그러면 자, 옆집 아주머니는 나한테 50만 원, 1,000만 원 원금 주고 50만 원을 줄 때 이런 뭐 하다? 원천 징수하셔야 돼요. 근데 이 비영업 대금의 이익에 대해서 원천 징수율은
보통 14%, 그러니까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15.4%가 아니에요. 25%예요. 그렇죠? 그러면 27.5%를 떼고, 50만 원에서 27.5%를 떼고 저한테 주고 그 옆집 아주머니는 어떻게 돼요? 그 27.5%만큼을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적 있으세요?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죠? 국가가 이 관련해서 어떻게 이제 만약에 옆집 아주머니가 신고 안 했다 했더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데, 이런 경우는 여러분 이제 정일 그러면 비영업 대금 이익이라는 거는 실효성도 없는데 왜 법에 있어라고 하시는데, 이런 경우 있어요. 만약에 법인이 있고 법인의 임직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법인에서 돈을 빌릴 수 있죠. 그죠? 그 대표이사나 직원분이. 그죠? 그렇게 되면 이 법인이, 그죠? 법인이, 자, 법인이 있어요. 그 법인의 임직원, 임원하고 직원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 결혼 자금이라든가 학자금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이런 뭐 예를 들어가지고 학자금 같은 경우도 뭐인지 이제 제가 말씀드리긴 하는데, 제가 대표적으로 해가지고 대표이사라고 해볼게요. 대표이사예요. 대표이사분이 돈이 필요해서 이제 법인한테서 돈을 빌려왔어요. 그렇죠? 만약에 1억을 빌려왔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고 난 뒤에 나는 만약에 100만 원을, 그렇죠? 100만 원을 이자로 주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인이 대부업을 하냐는 거예요. 아니라 제조업이에요. 이 법인은 제조업이에요. 근데 여유가 있어가지고 여유돈을 빌려준 거예요. 그렇죠? 빌려준 거예요. 그러면 이 대표이사는 이 법인한테 100만 원을 이자를 지급하게 되죠. 법인은 웬만큼 여러분처럼 유능한 분을 쓴지 채용해가지고 신고 납부할 여력이 되기 때문에 웬만해서 원천징수 안 당해요. 그렇죠? 그냥 돈 받으면 돼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원천징수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법인은 웬만하면 안 해요. 근데 어떤 경우냐면 이자에 관련해서는 반드시 법인한테 줄 때도 원천징수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 이 이자 이거 100만 원 이자잖아요. 대여하고 받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자 성격이에요. 그럼 이자예요. 그러면 이 대표이사가 이 법인한테 100만 원을 줄 때 그냥 주면 안 돼요.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해서 이분이 원천징수 의무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100만 원에 대해서 27.5%만큼, 그렇죠? 27만 5천원만큼 떼고 나머지를 법인한테 주고, 이거는 대표이사가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원천징수 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이제 요거는 여러분 제 예외적인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잖아. 그러면 요게 나고, 그죠? 요게 이웃집, 그죠? 이웃집이라고 하면, 그죠? 내게 약정될 때, 약정되는 날에, 요거 약정된 날이 수입식이고, 원래는 줄 때 원천징수에서 이 이웃집, 그치? 본인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그런 일은 잘 없겠지만,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그죠?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 반드시 이렇게 원천징수 해야 되는 의무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때는 나중에 이제 대표이사가 원천징수해서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그치? 대표이사 보고, 원천징수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 가라 하면, 그죠? 그렇게는 못하시죠. 그러면 여러분이 계약을 할 때,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할 때, 법인하고 대표이사하고 할 때, 뭐 하시면 돼요? 원천징수를 법인한테 위임하거나 대리해버리면 되잖아. 그러면 그런 법인이 원천징수 신고할 의무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원천징수할 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비영업 대금이, 그죠? 나와, 그죠? 이 옆집, 그죠? 이웃집하고에서는 이 이익이 실현될 가능성이 잘 없겠지만, 그죠? 요런 비영업 대금 이익이라는 것 자체가 있다는 거는 이렇게 법인하고 대표이사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여러분 신경 써 주셔야 되는 거고, 이랬을 때 비영업 대금 이익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어떻게? 약정일이 수입식이다. 아니 근데 약정이 없을 수도 있어. 어떻게? 금주 소비 대차에서 약정을 안 해버린 거예요. 그죠? 이자 지급에 대한 약정을 안 해버려. 그러든가 아니면 약정일 전에 성실히 급해서 이자를 미리 지급 하거나, 총수익금을 계산해서 제외되었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가 되게 되면, 그때는 그 지급일이, 그치? 그 지급일이 여러분이 수입시가 되고, 그게 올해라면 올해 수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자 소득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거 좀 헷갈리실까봐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비영업대금 이익 같은 경우가 사실은 나와 이웃집에서는 의미 없는 건데 왜 지금 법에 있지? 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이것도 이자이고 반드시 그지 원천징수하고 주는 사람은 그리고 수입 시기는 약정일이고 약정일이 없다면 지급일이다라고 해서 있는 거고 제가 조금 더 나아가서 법인하고 대표이사 그죠 간에 만약에 거래가 있다면 금전 거래가 있다면 이 관련해서는 원천징수 조심해서 여러분이 신고 납부해야 된다라는 거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죠 요거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요. 자 다음으로는 특례에서 보시면 양도 가능한 채권들의 보유기간 이자 등 상당의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채권 같은 경우에는요. 채권은 그죠 환매조건부 채권이 아니라면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가세가 제외되는 거고 대신에 그동안의 보유이익에 대해서는 이자를 이자소득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당 채권의 매도일 등 이자 등의 시급일 날짜가 수입수기가 되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이 상속되거나 증여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증여일이다라는 거고 여러분 상속개시일이란 거는 사망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까지가 이자소득이었고요. 그럼 배당소득은 사실은 여러분 어떻게 이거 하나하나를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는 실질적으로 원천 징수하거나 신고하시는 분들은 이거 상당히 조금 골치 아프긴 한데 여러분도 지금 용어 익숙해지기 위해서 한번 보실 거예요. 그죠? 자, 무기명 주식 관련해서 이익과 배당. 여러분 무기명 몰라요? 그쵸? 누군지 모르니까 약정일이 할 수가 없죠. 그렇게 지급받는 날이 수입 시기가 되는 거고요. 잉여금 처분해야 배당. 이게 일반적인 여러분이, 그죠? 받는 주식, 현재 주식 관련해서 여러분이 받는 배당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1년에 한 번, 그죠? 여러분, 만약에 12월 말 법인이라면, 한 2월이나 3월 달에 주총 거래해서, 그죠? 주식, 현재 이자금 관련해서 배당금, 잉여금에 대해서 배당하기로 결의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받는 거겠죠. 그래서,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 결의. 그죠? 잉여금 처분 결의예요. 그러면 여러분 통상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작년 관련해서는요. 자 올해 다음 연도 그죠? 올해 여러분이 12월 말 법인이면 한 2, 3월 동에 주총해가지고 이렇게 잉여금 처분 결의가 일어나죠. 그러면 그때 결의된 날이 나의 배당소득의 수입 시기구나라는 거 꼭 아셔야 되는 거고요. 집합투자기구 이런 집합투자기구가 펀드예요. 펀드로부터 받는 이익은요. 이익을 지급받는 날 또는 원본 전입 특약이 있는 경우는 원본 전입되는 날이라는 거 보시면 되고 이런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인데요. 이 출자공동사업도 이런 좀 사업하실 때 공동사업 하시잖아요. 근데 공동사업 하시면 여러분 그중에서 열심히 두 사람이 만약에 공동사업을 해요. 그러면 열심히 나와서 두 분이 사업을 이제 운영을 하시면 되는데 그냥 나는 그냥 돈만 낼게. 그치? 운영은 너희들이 해. 라고 하고 나머지 입금을 나한테 줘. 라는 경우 있으시잖아요. 그럴 때는 출자 공동사업자라고 해요. 그러면 사실은 사업소득으로 해서 받아들이는 거 하지만 이분은 출자를 하고 그게 대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배당금 성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배당금 성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당금으로, 배당소득으로 봐서 가세기간 종료일이니까요. 예를 들어, 개인 같은 경우에는, 그쵸? 종료일이니까 12월 31일, 그쵸? 올해, 그쵸? 올해 만약에, 올해 건 올해가 그분의 이제 수입시기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밖에 수익 이제 분배 성격 있는 배당금 또는 배당 또는 배당금은 지급을 받는 날이고요. 배당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행위와 그죠? 파생 상품이 결합한 경우 그죠? 그리고 파생 상품의 거래 행위로부터 받는 이익도 지급 받는 날이 수입 시기이고요. 동업 기업으로 받는 배당은 이것도 가세 연도 종료일. 자, 요 두 개가 가세 연도 종료일. 이니까 통상 12월 31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어제 배당. 그죠? 어제 배당은 그죠? 이거 어떻게 냐면 사실 배당으로 받는 건 아닌데 배당 성격이라는 거예요. 그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가지고 내가 감자를 했는데
감자를 해요. 그러면 내 주식 주고 그 관련 감자 대가를 받는데 나는 5천원에 샀는데 감자 대가가 7천원이더라. 그럼 2천원을 더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익이, 잉여금을 내가 가져가는 성격이니까 배당하고 갔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자 성격이긴 감자의 모양을 띠지만 사실은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구나라는 개념이죠. 그게 의제 배당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의제라는 말이 있고 관주라는 말이 있고 뭐뭐로 본다라는 건데요. 이거는 국가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그렇게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제 배당은 배당인 거예요. 정확하게 배당은 아니지만 이런 경우는 배당으로 봐. 배당. 그렇죠? 근데 추정하고는 다른 거죠. 추정은 내가 배당으로 만약에 추정 배당이라고 해버리면 그런 건 없지만 배당으로 나는 보는데 배당이 아닌 걸 소명해봐. 그게 뭐 입증되면 난 배당으로 보지 않을게.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의제 배당은 여러분 이런 경우 열거해놓고 무조건 배당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게 감자 퇴사 탈퇴로 로 인한 의제 배당은 감자 결의일 퇴사 탈퇴일 있고요. 해산으로 인해서 의제 배당이 되면 요거는 자녀 재산 가액 확정일 합병으로 합병이나 분할로 받게 되면 분할 합병 등기일 분할 등기일. 그죠? 그리고 잉여금 자본 전입에 대해서 의제 배당은 자본 전입 결의일이라는 거예요. 요거는 실질적으로 제가 한번 배당, 의제 배당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영상으로 한번 보시면서 이거 상당히 조금 까다롭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이제 찾아서 보실 거고요. 인정배당이란 건 사실 세무조정까지 아셔야 되는 상황이죠. 그죠? 세무조정에서 소득처분이 배당으로 나오면 그걸 인정배당이라 하고 언제 수입식이냐 했더니 당해 사업년도 결산학정일이에요. 여러분 결산학정일이니까 요거는 여러분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 했더니 결산학정일. 어? 아까 과세연도 종료일과 같은 거야? 삐 다른 거예요. 그죠? 어떠냐면 여러분이 당해 연도 결산학정은요. 주식회사에서는요. 결산학정을 언제 해요? 주총해가지고 땅땅땅 이 결산학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통상 작년 관련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하게 된다면 다음 연도, 그죠? 2월이나 3월 달에 주총이 일어나고 그때 결산이 확정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당연도 결산학정일은 그냥 저희가 그냥 편하게 주총결의일로 보기도 하는데 그죠? 정한 게 그 주총결의일로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주총결의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편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날짜가 속한 해가 수입식이, 그죠? 나의 수입으로 보는 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셔가지고요. 여러분이 영어가 조금 힘들죠? 많이 힘들죠? 사실 많이 힘들어요. 처음 하시는 분은 거의 외국어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외국어 힘든 게 못 알아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자꾸 하다 보면 알아들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계속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이 전문적으로 내가 만약에 전문가랑 소통하더라도 알고 하셔야 되는 거죠. 저희가 주식하고 채권하다 보면 절대로 카드라 믿으면 안 되죠. 이거 좋더라. 그렇죠? 그게 누구를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투자하셔야 되는 의미에서 세법하고 여러분 투자했을 때 내 손에 들어오는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수고스럽지만 이 영상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저도 열심히 하고요. 여러분도 열심히 할 것을 믿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